너를 원해 서인영 선배님의 너를 원해 때부터 이제 댄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연습생 출신인데 이제 댄서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댄서 출신이 가수가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연습생을 하다가 이제 무대 경험을 하고자 이제 인영 언니의 너를 원해 때부터 신데렐라 원몰 타임 또 박지현 선배님 보고 싶은 날에 뭐 VOS 뷰티풀 라이프 네 등등 많은 무대에 함께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무용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집이 살았었는데 무작정 중학생이 혼자 서울에 이제 버스를 타고 와서 오디션을 봤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저한테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돼 있다. 나중에 좀더 커서 와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저는 이제 무용을 안 하겠습니다. 8년 동안 배웠는데 네, 엄마한테 저는 이제 무용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많이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죠. 제가 6살 때부터 무용을 배웠는데 되게 잘하고 있던 무용을 갑자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다 포기해도 좋을 만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보컬 레슨도 받고 뭐 댄스 학원도 다녀보고 또 연기 레슨까지 이제 배웠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되게 선배님들이 스케줄이 많으셔서 두세 시간밖에 항상 못 자고 스케줄을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제가 본업이 이제 댄서가 아니고 가수를 지망하는 지망생이다 보니 중간에 되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데뷔를 할수 있을까 막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을 약속을 지키고자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것 부모님한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같아요. 네. 부모님이 이제 이 바닥은 돈 없고 빼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너를 이렇게 그냥 진짜 많은 분들이 힘이 돼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인영 언니한테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가 제 방송을 할 때도 되게 이렇게 해야 뭐 섹시하다, 이렇게 해야 예쁘다, 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더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주셨고 또 VS 선배님들도 노래도 레슨을 해주시고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진짜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지금 함께 있는 낯선 오빠도 랩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또 이트라이브 오빠께서도 음악적으로 되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도 그 소속사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네 도움이 됐네요. 그럼요. 그죠? 공부는 사실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너무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막안 자고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룹은 되게 신기한 게 들어온 순서대로 나이가 정확히 분류돼 있어요. 심지어 동갑이 두 명이 있는데 생일이 더 빠른 친구가 먼저 들어와서 정확히 1, 2, 3, 4, 5, 6번 이딱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네, 의지하고 잘갈수 있는 것
리더 말잘 따라줘요? 네, 너무 잘 따라주고 제가 가끔은 약간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동생들이 말도 잘 듣고 저는 근데 사실 리더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되게 잘 이끌기 위해서 혼내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잘 고쳐주고 잘 따라줘서 아무래도 4년 정도 이제 댄서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오래 댄서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데뷔를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저의 걱정을 알아주셔서 이제 다른 그룹을 이제 신인 그룹을 결성하기 시작해 주셔서 이제 연습생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이제 연습생으로서 많은 레슨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는데 딱그 해가 조금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는 안 되려나 보다. 네. 2010년 3월부터 이제 연습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5월부터 이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엄청 오디션을 봤어요. 뭐 보컬 선생님, 안무 선생님, 랩 선생님, 뭐 이트랩 오빠들 그리고 원투 선배님들까지 뭐 평소에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두달 동안 이제 8번의 그 오디션에 걸쳐서 최종 이제 6명이 조합이 됐고 5월부터 이제 혹독한 훈련 끝에 스파드파디 바로 1월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스파드파디바라는 곡이 굉장히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곡만 3달, 4달 동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앞으로 항상 그냥 노력하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왜냐면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 빛을 잃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돌도 계속 다듬어줘야 되니까 저희도 항상 노력하는 그룹이 되고 싶고 또 질리지 않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도도하고 시크하고 이런 섹시한 컨셉으로 나온 이유는 상큼 발랄한 모습이 이제 지겹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도 멋있고 섹시한 거를 잘할 수 있다는 걸꼭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곡이 너무 좋은 곡이 나왔고 이 좋은 기회에 이렇게 이미지 변신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정말 보여드릴 게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정말 노력해서 네, 질리지 않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구성 자체가 조금 잘된것 같은데 키도 딱 장신파 3명, 단신파 3명 이렇게 아, 그래요? 있고 장신파는 몇 센치예요? 장신파는 제가 세 번째 보컬. 제가 170인데 제일 작거든요. 네, 그리고 단신파도 사실 단신파가 아니에요. 165가 가장 작은데 저희랑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 보이거든요. 또 약간 귀여운 느낌의 친구들도 있고 또 섹시한 섹시한 느낌. 느낌의 친구들도 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모적으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너무 매력이 달라서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남자들이 봤을 때이 중에 한 명쯤은 이상형이 있지 않을까? 이번 앨범 히츠는요. 또 타이틀곡은 이트라이브 오빠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셨고 힙합과 준비되어 있어요. 락을 접목시킨 크로스 네.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컨셉이 시크, 도도, 섹시, 뭐 카리스마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지 변신을 한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사가 되게 내용이 있는 드라마 같은 그런 곡이어서 감정을 몰입하기도 굉장히 무대에서 좋고 정말 저절로 노래를 하다 보면 감정이 몰입이 돼요.
남자친구한테 이제 실연당한 그런 아픔을 아파하지 않고 네, 다 갚아줄 거야, 삐뚤어질 거야, 두고 봐,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런 컨셉인데, 뮤직비디오는 지유리가 굉장히 열연을 해줬어요. 복불녀가 되어서 쌍권총을 겨누면서 이제 분홍색 피도 나오고요. 네, 많은 분들이 분홍색 피가 뭐냐, 너무 웃기다, 이런 분,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분홍색 피를 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피 안에서 달샤베스러움을 표현하고자 빨간색 피보다는 분홍색이 달샤베스럽잖아요. 분홍색 피를 한것 같고, 또제 생각에는 사랑한다, 뭐 하트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분홍색이 좀더 떠오르잖아요. 네, 그 분홍색 피가 이제 끝났다, 이제 하트가 사랑이 터졌다, 네, 끝났다. 사랑이 끝났다, 이런, 너에 대한 사랑이 끝났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홍색 피가 줄줄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 활동이 되게 저희가 연기 레슨도 받을 정도로 표정 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상큼한 것만 계속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어렵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네, 요즘에 막 방송국에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곡들도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트랙에 있는 Fire이라는 곡은 제가 노래와 랩을 모두 구사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트랙 버퍼께서 굉장히 멋있는 느낌을 원하셔서 제가 되게 외국 팝도 많이 듣고 많이 연습을 해서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멋있게 불러본 곡인데, 강렬한 힙합 곡이고요. 또 추마보이라는 곡은 미디엄 템포의 그런 발라드인데, 저희 달샤베스러운 그런 달달한 곡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고백하는 노래고, 네, 드림 인 유는 저번 앨범에 있었던 곡인데 리믹스 버전으로, 네, 새롭게 좀더 신나고 밝은 느낌으로 담아봤습니다. 제가 워낙에 랩을 되게 좋아해서 외국 가수들 거를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캐샤 선배님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또 푸시캣돌스의 그런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비욘세 선배님의 그런, 네, 퍼포먼스와 노래, 엄청난 가창력을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레이디 가가 선배님이나 캐샤 선배님한테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녹음을 한것 같아요. 되게 좀, 네, 제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영어를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단지 제가 이 안에 있는 랩이 여지껏 그런 상큼한 랩 말고 좀더 멋있는 느낌, 되게 아 정말 달샤벳이 랩도 잘하고 이런 멋있는 힙합 곡도 되게 잘 소화할 수 있구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트랩 오빠께 제가 이제 녹음을 할때 오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 느낌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이 되게 많이 담긴 곡입니다. 가사가 일단 우리의 자신감, 네, 이런 포부를 담은 곡이어서 굉장히 아침에 이제 조금 졸리고 힘들 때 들으면 아 열심히 해야지 딱 먼저 불끈불끈 되는. 자신 있는 부분 랩을 좀할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가 홀리게야, 계속 꺼내줄래? 가 홀리게야, Let's do beat beat the ground. 네. 저는 일단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노래를 조금 잘하고 다 못하지 않는데 노래도 조금 잘하고 춤도 조금 잘 추고 랩도 조금 잘한다면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디션을 일단 무턱대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게 생겼을 때 오디션을
봐야 이제 합격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나 목표를 잡은 곡이 있다면 그 곡을 정말 그 가수만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끈기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꿨다가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딱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 꿈은 이룰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한번 가지셨으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달려가 보시면 무조건 이루는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저희가 작년 1월에 데뷔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신인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신인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2011년에 신인상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게 돼서, 저희끼리의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게 저희가 이룬 게 아니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를 있게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2012년에는 저희가 신인상을 받은 만큼 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1위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1등보다도 중요한 건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주실 거고, 또제 스스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수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2012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고 싶고, 또 많은 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기대를 하시는 만큼 더욱더 멋진 모습을,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